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EBS 교사 인증을 통해 이북 쿠폰을 받으시고 이 이북 쿠폰을 통해 EBS 교재 5권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교재를 이북 앱을 통해 편리하게 수업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선생님들께는 안내를 드렸고 사용하신 분들이 매우 편리함을 느끼셨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EBS 화면이 되겠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상단에 이북이나 좌측에 이북을 클릭하시고요. 이벤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교사 전용 이북 신청이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더보기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편리하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시다 보면 스텝 1의 교사 인증이 있습니다. 저는 인증을 이미 받았는데요. 교사 인증은 교육용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하게 되면 쿠폰을 받게 되는데요. 5개를 받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사용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과학 무료 쿠폰을 5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하나, 둘, 세 개는 사용했고 두 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쿠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폰을 받으셨다면 스텝 3, 쿠폰을 사용해서 이북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라면 고교, 중학교면 중학, 그리고 초등학교면 초등으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왼쪽에 학교 급과 학년, 그리고 과목을 설정하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과목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최근에 발간된 수능 완성, 지구과학 완을 다운받았는데요.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고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세 보기를 하셔서 그 상태에서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바구니 담고요. 장바구니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하기를 누르시고요. 첫 번째 화면에서 쿠폰을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다운받은 쿠폰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5개가 보이겠고요. 저는 이미 3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2개만 보이는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구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입한 이 북을 태블릿을 이용해서 내려받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건 저의 탭 화면이 되겠고요. EBS에서 교재를 구입을 하셨다면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탭에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셔서 EBS 이북으로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앱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고요. 앱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구입한 교재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2024 수능 완성은 작년에 개인적으로 구입했던 것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세 개, 2025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완성 그리고 수능 특강은 이번에 쿠폰을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두 번째 화면에 내려받기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내려받기에 구입한 교재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받기를 통해서 본인의 탭에 그 교재를 다운받게 되겠습니다. 다운받게 되시면 인터넷이 없어도 그 교재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운받은 EBS 2025 수능 완성을 클릭해서 한번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펜과 지우개 등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불편하시면 맨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 축소가 가능하겠고요. 펜을 쓰실 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펜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해설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분할이 되면서 오른쪽에 해설지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시다 강의 내용이 보고 싶으시다면 문제마다 보시는 것처럼 문항 코드가 있게 되는데요. 이 문항 코드를 오른쪽 상단에 문항 코드에 입력하시면 23069-0023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해당되는 문제를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드래그를 통해서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탭을 통해서 TV 화면을 연결한다면 직접 쓰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사 인증을 통해서 이북 쿠폰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사 탭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매우 유용하고 사용하신 분들의 매우 만족도가 높았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